본 영상에는 다수의 쏘가리 릴리즈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니 릴리즈가 불편하신 분은 시청을 삼가해 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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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역시 여울에는 아직 쏘가리가 아니고 준치가 있네요. 좀 큰 녀석이 뭐가 덜컥 했는데 혹시나 하고 쏘가리인가 기대를 했지만 역시 강준치였습니다. 아직 여울에 올라탈 시기는 아니라서 조금 탐색차 던져본 민호에 일단은 여울에서 강준치가 먼저 반응을 해주네요. 예, 조금 더 해보고 여울에서 조금 더 해보고 패턴도 확인하고 서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준치 돌려보냅니다. 쏘가리 쏘가리 나왔어. 오, 좋아 좋아. 자, 쏘가리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좋지 않은데,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한 30cm 정도 되는 쏘가리가 킹킹 민호우에 툭 하고 입질을 해줬습니다. 아, 반갑다. 이호천 쏘가리입니다. 아, 등가시 보세요. 멋집니다. 어우, 등진으로 하며 무늬하며 대단합니다. 위용이 강준치 잡았던 자리에서 비슷한 느낌으로 흘리는데 또 툭 하길래 에이 또 강준치겠지 했는데 뭐 쏘가리가 이번에는 입질을 해줬습니다. 자, 미호천에서 만난 쏘가리입니다. 멋집니다. 봄철 이렇게 잡으면 쏘가리가 징징징 하고 울어요. 예. 손으로 지금 휴대전화 진동 오듯이 징징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반갑게 만나고 반갑게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고맙다. 예. 가겠습니다. 야걸르지. 자, 아, 이거 보세요. 자, 미호천에서 쏘가리 반갑게 만났습니다. 이동! 바람 부는 오후 또 미호천 달려봅니다. 오호호. 월아리 뒤쪽에 뭐 보통 군부대 뒤편이라고 하는데 군부대 뒤편에 있는 월동자리하고 여울하고 같이 어울려 있는 그런 소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여기도 그렇게 마리수가 좋지는 않지만 나오면 사이즈 좋고 그런 쏘가리들이 잘 모습을 드러내는 봄철 포인트입니다. 월아리 포인트입니다. 오후 수온 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전에 11도였죠? 어이구. 15도. 4도가 쑥 올라갔습니다. 네. 바람이 많이 불지만 바람 햇볕이 워낙 좋고 또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수온 4도 정도. 11도에서 15도로 딱 올라갔습니다. 네. 뭐 민호로 계속 낚시해도 저녁에는 피드 시간을 좀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왔습니다. 아, 쏘가리. 아, 멋지다. 야, 아우, 바늘 걸린 거 봐. 쏘가리 한 마리가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때가 민호는 상당히 위험하죠. 예, 이렇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앞바늘에 제대로 툭 하고서는 멋진 쏘가리 한 마리. 그렇게 큰 쏘가리는 아니어도 입질만큼 시원하게 툭. 아, 이 쏘가리 눈 좀 보세요. 눈 그 사파이어라고 하나요? 네. 검은색 아주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윽함이 있는 그런 눈입니다. 입 좀 보세요. 입 이빨하고 이 등가시 무시무시합니다. 네. 자, 얼른 돌려보내겠습니다. 미호천에서 만난 멋진 쏘가리입니다. 바다로 가! 쏘가리! 아우! 제 손가락을 꾹 뭅니다. 아, 아이고. 자, 기쁘게 만나고 멋지게 돌려보내겠습니다. 잘 커라. 고맙다. 아, 미호천 쏘가리 즐겁습니다. 네. 이번에는 입질이 정말 멋있었어요. 예상한 자리에서 예상한 물골 안에다가 스테이 딱 주면서 쭉 넣어주니까 이게 이제 싱킹 타입이니까 쓱 들어가는데 텐션만 유지하고 쓱 들어가는데 툭! 잠시 멈췄다가 쓱 당겨보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쿡쿡쿡쿡 쏘가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다시 한번 물었던 자리에서 왔어 왔어 쏘가리. 아우, 작지만 쏘가리입니다. 요때가 제일 위험한데 뭐, 아, 쏘가리 멋집니다. 아, 입질은 뭐 사이즈 불문입니다. 사이즈 불문하고 입질은 뭐 멋집니다. 아, 얘는 좀 말랐다. 작지만. 예. 사이즈는 작지만 마음 한켠을 막 울림을 주는 그런 쏘가리입니다. 예. 쏘가리 낚시는 그거예요. 예. 막 어마어마한 파워에 엄청난 손맛에 이게 아니고 끝까지 추적하고 원하다가 딱 손에 얹는 그 순간. 아, 좋습니다. 자, 고맙다. 입질 고맙고 모습 고맙고. 예. 잘 지내십시오. 낚시할 시간이 2시간이 채 안 남았는데 이제 저녁 피딩 보기 위해서 한 군데를 어디서 지켜야 돼요. 어디쯤이 좋을까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쏘가리 만났던 자리가 좋겠고 그리고 예, 쏘가리 만났던 자리 두 번째 자리에서 저녁 피딩 부지런히 한번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구름은 이제 낮게 깔렸고요. 막 비가 올 직전 상황입니다. 비가 뭐 저녁 어두워지기 전까지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녁에 피딩 보려고 지금 5시경 됐습니다. 이제 5시경 됐는데 5시부터 6시, 7시까지는 여기서 꼭 지켜서 피딩 보고 쏘가리 사이즈 좋은 녀석 더 만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바람이 멈추질 않습니다. 쏘가리 낚시꾼들은 사실은 강에서 이런 맞바람에 마주서서 캐스팅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채비는 작고 또 라인은 가늘고
로드도 뭐 부드럽다 보니까 이런 맞바람에 캐스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베스나 그 외 바다 루어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루어 사이즈를 키운다든가 무게를 더 주면 되겠지만 쏘가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이제 밑걸림이 오고 또 아예 입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그챕이 그대로 어느 정도의 캐스팅 비거리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캐스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작은 루어를 던질 때, 큰 루어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루어를 던질 때 앞에 길이를 한 루어에서 대끝에서 루어까지 30cm 정도 여유를 주시고 그리고 앞 뒤로 던지지 마시고 이렇게 회전시킨다는 느낌으로 완전히 원심력을 완전히 주셔서 이렇게 루어를 회전시킨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루어 안에 있는 마그네틱 시스템이나 레틀이 꼬리 쪽으로 이동을 완벽하게 하면서 원심력으로 그냥 날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맞바람이 계속 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게 그런 원심력을 이용해서 캐스팅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캐스팅 하실 때 조금 더 루어를 회전시킨다는 그런 느낌으로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대끝을 회전시켜서 그리고 또 사이드 캐스팅도 어느 정도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이드로 이렇게 던지셔도 비거리 그리고 라인 펴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가벼운 채비 캐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맞바람에 가벼운 채비 캐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 이제 구름 꼈지만 5시 20분이네요. 아직 조금 이른데 그래서 5시 반, 6시 또 컴컴해지니까 쏘가리들이 입질을 했어요. 한번 툭 했는데 못 먹었어요. 아직은 조금 경계심이 있네. 느리게 분명히 다시 들어옵니다. 쏘가리 좋습니다. 어우 사이즈 괜찮아. 에이 30 정도. 아직 모습은 안 보이는데 쏘가리 맞고요. 아 여기 앞에 턱이 있어서 와 쏘가리 드디어 시간이 되니까 오늘의 진계기 강의 진계기 나옵니다. 피딩이 벌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컬러로 하다가 살짝 어두운 컬러로 바꿨더니 아주 강하게 툭 하고 가게 됐습니다. 세레모니도 빨리 바다로 가 쏘가리 급하다 보냅니다. 고맙다. 왔습니다. 오! 아직 피딩 초반이라 그런지 얘들이 조금은 예민해요. 왔습니다. 아, 사이즈 좋다. 아, 좋다. 쏘가리가 아닌 것 같이 군다, 너. 쏘가리 맞지? 왜 이렇게 퍼덕거리세요? 지금 고기가 엄청 붙었습니다. 쏘가리가 뭐 거의 한 초에 한 마리씩 지금 입질을 할 정도로 지금 이 포인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혁축을 공사를 했어요. 제가 다리 공사를 하면서 다리 교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혁축을 공사를 하면서 이 혁축을 한 4, 5m까지 떨어뜨려서 똑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여기 약간 턱이 있고 밑으로는 뻘이에요. 그래서 석축 쪽으로 쏘가리들이 낮에는 머리를 들이밀고 있다가 피딩이 되면 이렇게 이제 석축 밖으로 지금 입질을 툭 받았는데 석축 밖으로 머리를 살짝 내밀면서 이렇게 이제 좀 피딩이 걸리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갑자기 조용해지셨어. 왔어! 아 좋아. 사이즈 조금 좋습니다. 30은 되겠어. 아이고 떨어질 것 같아. 조금 소강 상태가 왔다가 다시 또 한 마리가 아 쏘가리는 이 태가 너무 멋집니다.
쏘가리 입질은 쏘가리만 하는 입질이 있어요. 아주 빠르게 톡! 가볍게 빠르게 톡! 하는 그 입질. 그건 사이즈 불문하고 뭐 좀 큰 녀석들은 조금 둔탁하긴 한데 아, 그 입질에 미치는 겁니다. 자, 50 싱킹, 5cm짜리 싱킹 미노우 가지고 사실은 미노우 낚시라기보다는 웜 낚시처럼 살살 석축 쪽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쭉 낚시하고 있습니다. 자, 미호천에서 멋진 쏘가리입니다. 바다로 간 쏘가리! 아우, 등가시가 예술이야. 자, 보냅니다. 고맙고 잘 크고.